오늘 당신의 직장 생활은 어땠나요? 사람을 없는 사람으로 취급시키더라고요. 거긴 저는 없었어요, 완전히. 저를 이렇게 빼놓고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그리고 업무 공유도 전혀 되지 않고. 내가 정말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인가? 우울증 걸리고 정신분열증까지 와갖고 치료까지 받았어요. 제기를 못해갖고. 결국에는 제가 약을 먹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인권이 사라진 일터. 직장 내 괴롭힘은 위험 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재난 수준이에요. 아이고, 저기 아까 지옥 아니면 전쟁터. 이 월급은 욕값이다. 뭐 그리고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감내할 수밖에 없다. 제일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직장이거든요. 이 직장이라는 조직은 접근이 안 되고 알 수도 없고 그래요. 재난 수준이라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던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지입니다. 한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을 만큼 출중한 실력을 보인 원모 씨. 그녀는 밝은 미래를 그려왔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는 마음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나 그녀의 꿈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9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아직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누구보다 밝았던 원모 씨. 지인들 역시 믿기지 않긴 마찬가지. 되게 밝은 친구였어요. 항상 진짜 긍정적이고 진짜 열심히 사는 친구. 전혀 그럴 애가 아닌데 그런 일이 터졌으니까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뭐 이런 거면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안의 가장인 엄마를 대신해 동생을 돌보던 믿음직한 맏딸. 원모 씨가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어저께 처음으로 열고. 박건림 씨는 딸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근데 여기 뭐 혹시나 힘든 거라든가 그런 거를 못 찾았어요. 저번에 다 찾아보셨어요? 다 찾아봤어요. 이것만 열 수 있으면 이거예요? 예, 이것만 열 수 있으면. 유서 한 장 남겨놓지 않고 떠난 원모 씨. 가족들이 거는 마지막 희망은 휴대폰뿐입니다. 이 핸드폰은 고인이 된 원모 씨가 사용했던 겁니다. 유족 측은 제작진에게 이 유품을 건네며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를 꼭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작진은 핸드폰 속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조사 측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밀번호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고인에 대한 단서라고는 29살, 여성, 그리고 한 대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는 정도입니다.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몬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고인이 마음을 털어놓았던 유일한 사람, 바로 남자친구에게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남자친구가 머뭇거리며 건넨 핸드폰 메시지에는 어머니가 놀랄 만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장례 절차를 끝까지 지키며 유가족을 위로해 줬습니다. 자주 만났죠. 장례 계속 같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장례 절차 끝날 때까지 있었고 장례 끝나고 나서도 한 전화를 자주 통화했고. 시작이 시작. 한 번 더. 격투기의 하나인 주짓수 사제지간으로 만난 두 사람. 연인 사이로 발전한 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운동을 거르지 않고 메신저를 통해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던
다정한 커플이었다고 합니다. 원모 씨가 세상을 떠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작진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남자친구의 집이 있는 목포로 향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가 사는 것 중에 제일 행복한 그런 시간같이 얼굴이 이렇게 밝더라고. 서울 올라간 생활하는 중에.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좀 그래도 마음이 좀 좋더라고. 이게 얼굴을 이렇게 환하게 하고 막 그러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 애를 알면서 얘가 좀 사는 거에 안정도 찾고 좀 행복도 찾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원모 씨가 떠나고 한 달 뒤 남자친구 송모 씨도 세상을 등졌다고 합니다. 연이어 들려온 날벼락 같은 소식. 남은 가족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틈만 나면 보는 게 뭔지 가면 숨어서 봐요. 그럼. 숨어서. 대충 안 와. 눈물 안 보이려고 내가. 내 얼굴 무지하게 많이 안 사람인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일하다가도 생각나면 보시고. 아 이럴 거라도 태어나지를 말해야지. 34살 돼가지고 세상 부모를 버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유달리 실력이 뛰어나고 마음이 착했던 아들. 그의 인생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 나고 그 뭡니까? 동태를 살폈더나 보니까 거의 X년이 그 저기 낙골당에 살았더라고. 애가 거기 가서 살았다. 거기서 돈술 체크를 담당해 보니까 거의 새벽이고 거기가 있더래요. 여자친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빠진 송모 씨. 그의 핸드폰에서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호기심도 많았던 친구였는데 그걸 다 버리고 힘든 결정을 하다니. 쉬고 싶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녀를 만나서 좀 혼내줘야겠다. 그동안 못해줬던 얘기들도 좀 하면서 한 사람 때문에 내 자신이 이렇게 무너질 줄이야. 여자친구의 얘기를 대신 전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두었다고 합니다. 제 핸드폰에 비밀번호는 풀려 있어서 찾기는 쉬울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핸드폰은 여자친구 거니까 다시 돌려줘야 해요. 2월 말쯤인가? 그의 소식을 저한테 전하더라고, 울면서. 저는 그의 마음을 이제 위로를 못하지. 그의 심정을 잘 모르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입장이 안 돼보면 모르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의 심정을 알았으면은 서울 가서 좀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지금 이제 한이 돼요, 사실은. 도대체 무엇을 알리고 싶었을까? 비밀번호 안 걸리는데 지금? 비번 안 해놓은 것 같아. 우리 휴대폰엔 원모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보면은 예 내용을 보시면은 이 내용이 예 뭐하고서 카톡도 확인 안 하고 이게 그 사고 난 날 같아. 2월 26일 처음에 집에서 쉬고 있냐고 물어본 다음에. 걱정되니까 보는 대로 빨리 연락해달라. 예. 원 씨는 디자인 전문 교육기관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한 유명 기업의 패션 전문직 인턴으로 특별 채용됐습니다. 인턴이 되고 무척이나 기뻐했다는 원 씨.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일이지만 강한 의욕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디자인이란 분야를 많이 사랑했어요. 그쵸, 많이 좋아했죠. 많이 사랑할 정도로 많이 좋아. 그쪽에서는 자기가 좀 선구자 같은 그런 걸 하고 싶은 싶어한 영향도 좀 많이 좀 있었죠. 하지만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메신저에 7명의 디자이너가 있는 팀에서 소위 왕따를 당한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7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한 사람은 휴지 버리고 한 사람은 정리하라고 하고 정리 잘 해놓은 거 몇 시간에 걸쳐서 실을 배열에 맞춰서 색도에 맞춰서 해놓은 거를 엎어버린다든지 지시대로 실 분류 작업을 해놨지만 한 직원이 말을 바꿔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고
쓰레기를 줍는 중에 바닥에 핀을 던지는 등 모멸감을 준다는 내용. 수십 벌의 옷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도 해야 했다는 원모 씨. 각종 허드렛 일을 하며 왕따를 당한다고 말한 원모 씨. 더는 견디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자살하기 전에 저한테 한번 전화는 왔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따귀를 맞았다라는 얘기도 이제 전에 들었는데 남자친구한테는 울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분노했습니다. 괴롭힘을 참지만 말고 맞서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참는 편이 더 좋다고 답한 원모 씨. 자신이 없어지면 그만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여자친구를 도와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송모 씨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끝내 해결책을 찾지 못한 두 사람. 유족 측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7명의 직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7명 이하 직원들하고 우르르 와가지고 목례만 했어요. 목례만 하고 바로 돌아서서 나가려는 거를 잡았죠. 우리 손님한테 가서 최소한 미안하다는 소리 한번 해라. 72일. 유족에게 두 사람의 메시지를 보여주던 중 메시지에 자주 언급되는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원모 씨의 사수 최 씨. 저는 정말 그때 당시에 그냥 너무 그냥 언니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에 너무 놀라고 네. 무섭고 왜 그랬을까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이는 어떠셨어요 두 분간에? 그냥 회사 동료 사이였고요. 좋고 나쁘고 이런 것도 없었고 네, 뭐 그랬어요. 좋고 나쁘고는 없었는데 그 카톡에서 네. 언급이 돼 있어서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언니랑 그 전에 제가 나눴던 또 카톡이 있거든요, 저랑. 네네. 근데 그런 카톡 내용은 되게 저랑 뭐 별 문제 없이 되게 뭐 회사 일도 하고 개인적으로 했던 카톡이었는데 원모 씨와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실제 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사수 최 씨. 제가 이제 갖고 있던 그 카톡을 제가 그 당시에 언니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진짜 카톡 했던 거를 제가 지웠거든요. 제가 직접. 아 그걸 지우셨어요? 네 지웠어요. 그냥 그때 너무 놀라고 그냥 뭔가 무섭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다면 왜 원모 씨는 사수 최 씨가 괴롭힌다고 느꼈을까요? 같이 옷 정리하다가 언니가 옷도 좀 짧게 잘라먹고 막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게 되게 큰일인데 그 샘플을 자르면 안 되는데 언니가 모르고 실밥 이렇게 정리하다 그 물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래가지고 울먹이면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팀장한테 가서 좋게 얘기도 해주고 좋게 좋게 또 넘어가고 제작진은 해당 기업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A 기업 측은 서면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이 2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습하는 인턴 사원을 왕따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으며 14일의 짧은 기간 동안 갈등이 일어날 상황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고인의 우울 증세를 문제 삼은 해당 기업. 검찰이나 노동위원회에서도 따돌림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격투기를 배울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원모 씨가 정말 우울증을 앓았던 것일까. 회사 측에서는 이분이 원래 우울증이 있었다. 회사하고는 관계가 없다. 아 근데 뭐 이 사람이 그 열심히 하는 거 우울증 있는 사람이 주짓수 하면서 영어 배우면서 회사를 나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데요. 그
그건 상상할 수 없는데 우울증인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초기에 쓴 거 보면은 그 회사 나가가지고 그 본인이 그런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걸 좋아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건 우울증이라고 볼 수 없는데. 유족 측은 과다 업무의 스트레스로 우울 증상을 보인 게 아니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원 씨의 사망일이 품평회 당일 아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 그 패션쇼가 뭐 발표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집에 와서는 이제 PPT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일곱 명 디자이너들의 옷을 두 벌씩 하니까 인턴이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다리미 일을 하는 수백 벌이래요.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유족 측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를 위임받은 관할지방노동청이 해당 기업을 감독했습니다. 부당 지시, 근로환경 등 근로기준법 전반을 살핀 결과 관할지청은 A기업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위반 등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 측은 과태료 처분은 고인의 죽음과 전혀 무관하며 경미한 행정규범 위반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내 업무 환경은 어땠을까?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A기업에서 근무했던 박은영 씨를 만났습니다. 뭐 그런 건 너무 허다해요. 화장품 사다 주는 거, 쓰레기 봉지 사다 주는 거, 뭐 생리대 사다 주는 거. 뭐 어디에 핏폰에 어디에 전화에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정말 잡스러운 일 모든 거 디자인실 잡무 모든 게 다 한 명한테만 몰리기 때문에 일곱 명의 수발은 사실 들 수 없죠. 말도 안 되죠. 두 명 수발도 들기 힘든데. 인턴이 아닌 정규직 사원이었던 은영 씨에게 원 씨가 인턴이라서 특히 부당한 일을 겪었던 것이 아닌지 물어봤습니다. 저랑 비슷한 연차의 친구들 혹은 심지어 과장이나 차장한테도 뭐 회식 먹다가 뺨을 때렸다거나 아니면 뭐 기타 부조리한 다른 일로 해서 이제 그분들도 관두면서 인사과에다가 속된 말로 찔러서 얘기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 전혀 없었거든요. 딸을 잃은 어머니는 책임을 물을 곳이 없습니다. 왕따 괴롭힘을 호소한 원 씨의 메시지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유족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봤다고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재, 노동법규상 살아있는 자만이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 죽은 애 살려서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노동위원회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겠다. 이게 어떻게 노동법이에요? 이게 어떻게? 어디에도 호소할 곳 없는 직장 내 괴롭힘. 이들의 억울함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정말 벽이구나. 거대한 벽이구나. 지난해 국가인권위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신입직원 등 약자들의 피해가 많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떠올리기 힘든 곳, 전혀 뜻밖의 공간에서도 피해자는 있었습니다. 지난달 전북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가 10시 반 조금 넘었을고요. 10시 반 조금. 그 이불을 털을 이렇게 한번 털었는데 퍽해서 본게 여기가 넣었더라고. 그게 시도 그렇게 안 크고.
아직까지 선명하게 남아있는 흔적. 50대 남성은 왜 사망했을까? 그의 부인 조선옥 씨는 사고 당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잠을 못 자고 왔다 갔다 얼음물도 먹고 밖에도 보고 그러면서 학교 가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오늘 신문 안 돼? 그랬더니 그래도 가야 된다고 가더라고요. 일부 시간에 스쿨버스 타러 나가는데 근데 나가면서 제가 있는 아파트를 보고 가더라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부인의 만류에도 출근길에 나선 고인. 그는 생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고등학교 교사였던 김모 씨. 그는 짤막한 유서 한 장을 두고 떠났습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 학생들, 그리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김모 교사의 유가족 측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꼭 밝혀내야겠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장례식장 그 차리기도 전에요. 갔는데 뭐 대충 이렇게 조서를 꾸미는 거 같은 느낌을 확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이름 섞자가지고는 조사가 안 되니까 이것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벌써 네 번째 경찰서를 찾는다는 유가족.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유족측의 진술하고 또 유서 내용에 어느 특정인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유족측 진술은 하면서 학교 내에서 왕따나 따돌림이 있지 않냐. 아, 따돌림 사실이잖아요. 이게 그거는 사실인 것이 아니거든요. 조사를 해봐야죠, 그 자체를. 아, 구체는 우리가 어떡합니까? 아, 조사를 해야지. 이게 보면은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막 어떤 것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왕따나 따돌림이나 이런 것이 진술이 안 나와요. 직장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유가족과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하는 경찰. 과연 사실은 무엇일까? 제작진은 김모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의 졸업생들을 만나봤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늘 혼자였다고 했습니다. 다 앉았을 때도 혼자 네. 여기 계세요. 그럼 다른 선생님은 여기 앞에 있어요. 아, 아예 다른 책상에? 네. 교장님 같은 경우 항상 혼자셨어요. 두 분이서라도 돌아다니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항상 혼자 다니셨던 것 같아요. 기억에. 선생님 컴퓨터실에 계셨는데 네. 거기 청소구역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청소하는 애들이었는데 좀 다른 청소를 시키면은 다른 선생님들이 그 왜 시키면 대놓고 왕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던 선생님들 사이에 이상한 분위기. 학생들도 의심스럽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유가족 측이 수상한 낌새를 느낀 건 지난해 무렵. 신랑이 우리 딸한테 녹음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지 우리는 의아했죠. 그동안 가족들은 알지 못했던 김모 교사의 학교 생활이 휴대폰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장님이 저한테 충고해주면 좋은데 제가 언제 거기서 말 듣고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부장님이니까. 근데 저도 야 부장이고 X고 내가 너 아니 근데 왜 야야 그래요. 저도 나이가 52예요. 난 나 52살 참먹었으면 X 빨리 뭘 참아가 뭘 참아가. 그 말 하더라고요 신랑이. 자기야 그 선생님이 선생님들 다 있는데 욕설하면서 막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여기서
말하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막 욕설하면서 개자식이 하면서 막 옥상 올라 막 그랬다고 옥상에서 올라가서 막 밀쳐내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근데 선생님은 뭔 화해를 했는지 잘 지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김모 교사의 왕따 정황이 외부에 알려지자 학교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화나고 힘들고 짜증나고 답답하지만 그것을 막 말로 풀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SNS에 쓰거나 그건 다 기록이 남아요. 삭제하면 삭제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화가 안 나서 그 자기 마음 표현, 자기 그 감정 표현을 그 글로 막 표현하고 정말 후회할 상황이 옵니다. 자기 감정을 막 표현한 것이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뒤에 그러나 일부 학생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학교가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며 문제 제기에 나선 학생들은 교내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김모 교사는 평소 같은 과목 선생님으로부터 인격 모독과 욕설 등을 들었고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이 상황의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것. 김모 교사는 정말 왕따를 당한 걸까요? 제작진은 해당 학교를 찾았습니다. 배려하고 도움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인격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을 이제 무조건 어떻게 서운하다고 하시니까 저희들로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그런 심정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학교 생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아니, 전혀 문제가 없진 않았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업할 때, 교장님도 그렇고 애들이 수업할 때 수업에는 압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압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직원 간의 갈등도 있겠죠. 있었겠죠. 그거 전혀 없는 직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이제 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동료 교사들의 생각은 어떨까? 일을 좀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이셨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교사가 해야 될 만한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주변 사람들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랬죠. 김모 교사를 탓하는 듯한 동료들,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근데 진짜 수업할 때 진짜 되게 애정적으시거든요. 모르는데도 이제 한 번 배우자마자 시험을 하는데 진짜 잘 안 돼요. 진짜 잘 안 돼. 안 되는데 진짜 이게 안 되면은 진짜 꿈에 있었거든요. 꿈에 있는데 꿈에 있는데도 와가지고 선생님 그냥 계속 해보자. 계속 해보자 이러면서 달래면서 주셨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아이들 배울 수 있게? 네. 네. 그 부분은 진짜 안 되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고인을 먼저 친근하게 다가왔던 선생님으로 기억했습니다. 학교에서 들어온 걸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네, 학생하고 사진 찍기가 취미였던 김모 교사의 카메라인 유독 학생들의 사진이 많았습니다. 교사로서 자부심이 있었다는 김모 교사. 그가 새학기를 앞두고 부쩍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유가족은 갑자기 새로운 과목을 맡게 되면서 극심한 부담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랑이 말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가르친 과목이 아니다. 내가 전자 상거 예를 들어서 신부했지만 포토존이 있지만 자기가 가르치는 거는 아니다. 나한테 그랬어요. 내가 그건 장담합니다. 자기야, 새로운 과목이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막 다른 데 막 알아보고 자기가 과외 받아야 할 상담도 하고 과외도 받아야 하는 것 같다 하고 책도 주문하고 막 그 짧은 시간에 학교에서 몰아갔던 것 같아요.
그가 맡아야 할 새 과목은 전자상거래 실무. 이 과목은 지난해까지 고성만 교사가 담당했다고 합니다. 고성만 교사는 김모 교사의 유서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때문에 유가족은 두 교사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선생님을 내가 괴롭힌 것도 없지. 뭐 다른 사적으로 충돌할 일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근데 그 고인이 왜 제 이름을 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지금 당황스럽고 굉장히 힘든 입장이에요. 이제 며칠 동안 다릅니다. 다녀가지고. 그렇다면 교과 배정의 이유를 고성만 교사는 알고 있을까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것이 작년에 전체 학급을 같이 지도했었고 올해는 학급을 분리해서 가르치도 했습니다. 분리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교과장 본인의 희망도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거를 스스로 요청해서 스스로 신청을 이제 하셨겠죠. 이게 뭐 자기가 본인이 당사자가 김모 교사의 희망에 따라 과목 배정이 이루어졌다고 말한 고성만 교사. 제작진은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고인의 유품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교무수첩에는 회의에 대한 메모뿐. 그런데 제작진은 수첩 맨 뒷장에서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김모 교사가 과목 배정 문제를 놓고 고민한 것. 해당 과목은 도저히 맞지 않아 다른 과목을 신청한다는 내용입니다. 취재 결과 그의 희망과 달리 원치 않던 과목 전자상거래 실무를 맡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모 교사와 고성만 교사의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선생님이 원했어요. 그냥 둘이 이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싸우는 거야. 뛰어졌거든. 하도 둘이 싸워서 마찰이 있어서 이게 뭐 싸웠다고 해서 막 트래픽이야 막 이거 막이 아니라 막 뱅이 터진 게 아니라. 교사로서 높은 자긍심을 가졌던 김모 교사. 그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건 아닐까. 유가족은 결국 학교가 그를 궁지로 몰아넣은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동료 교사들이 그렇게 몰아갔기 때문에 상업과 상업 선생님들 그 교과거든요. 그렇게 뭐 몰아가면 힘의 원리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사실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달만 그럼 그만두라는 거죠. 원래 학교는 1, 2년인 기간을 주든가 준비할 기간을 주는데 왜 자기한테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냐 그랬더니 왕따라고 왕따해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방학 때 막 그 과목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안방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나 공부가 안 돼. 공부가 안 들어와. 이걸 애들 어떻게 가르치라고. 어떻게 교단에 쓰라고 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끝내 학생들 앞에 서지 못한 김모 교사. 학교 측은 김모 교사의 사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한약방에 가서 그 치료제를 정식 처방전 없이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그 얘기를 저희가 들었을 때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그래서 한약을 드셨다고 우울증 치료제를 그래서 그런 부분 혹시 작용했나 나는 저희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의 주장은 사실일까? 고인이 다녔던 유일한 병원인 한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아주 정상이어서 전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살했다고 그래서 특별히 다른 건 없죠. 허리가 부러졌었네요 두 번. 우울증 증세도 진단도 내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었다는 건 거짓말이고 여기 냉장고에 꽉 찼어요. 한번 냉장고 보세요. 아이고. 학교에서 이런 거 계즙, 학교가 선생님들로 나눠 먹어 이런 거 방울토마토 산더미 많아가지고 이런 걸 줬는데 이거를 먹는 걸 가지고 우울증 약을 먹은 것 같다. 그건 아니죠. 지금도 이렇게 쌓이는 거 봐요. 젊은 시절 개그맨 지망생이었던 김모 교사.
늘 밝은 모습만 보였던 그를 우울하게 만든 것은 대체 누구일까? 20년 넘게 한 학교에서 근무한 김모 교사가 마주한 잔혹한 현실. 살고 싶었다. 학교에서 잘리느니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떠났습니다.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도 26년, 27년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어찌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동료가 할 언행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버텨보려던 그에게 학교가 남긴 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자신들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괴롭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받는 사람들은 되게 힘든데 괴롭히는 사람들인 경우는 자기네들의 어떤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상대가 맞지 않거나 그 조직에 의해서 하는 거에 따라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괴롭힘을 받는 사람의 고통이 굉장히 큰데 주는 사람들이 이게 크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네. 우리가 개인차를 개인차로 봐야 하는데 그걸 차별로 그 확대, 재생산한다는 게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던가 저 사람은 나보다 뭐 취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사람한테 이제 해를 가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주변 사람마저 유쾌하게 만들던 박선욱 씨도 고인이 됐습니다. 한 대형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한 신입 간호사 박선욱 씨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간호사들의 조직 문화로 알려진 태움,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을 말합니다. 태움 역시 직장 내 괴롭힘 중에 하나입니다. 또 간호사들이 병원에 근무를 안 해요. 다 그만둬. 힘드니까. 한 20%, 30% 이상 그만둔다. 1년에. 3년이면 100% 그만둔다는 소리예요. 그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인턴도 그렇고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괴롭힘.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암묵적으로 다들 동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아닐까. 동료 간호사들은 태움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래서 선생님들도 힘드셨고 그리고 내 동기들도 다 힘들고 그러니까 힘든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는 제가 살았고 박성욱 간호사가 살았던 삶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그때 좀 깨우치게 된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런 일이 발생을 했구나. 그리고 뭐 제3의 박선욱 간호사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미 박선욱 간호사는 제3의 누군가거든요. 하지만 경찰은 가혹행위는 없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박선욱 씨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태움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이나 모욕, 가혹행위의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현실.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는 병원 측과 사회. 간호사들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외칩니다. 마치 고인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것을 단순히 개인의 일로 축소하려 합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다고 하십니다.
자신에겐 보물 같은 아이였는데 그런 아이를 떠나보낸 것도 모자라 왜 내가 내 아이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해명하러 다녀야 하느냐고 하십니다. 이상한 것은 선욱 간호사가 아닙니다. 이상한 것은 멀쩡한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병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 특수직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두려웠던 게 과연 이게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활동하시는 영역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쩌면 전반적으로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권력형 갑질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훗날 제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생활을 할 때 저도 그러한 처지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도 그러한 처지에 처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계가 있고 그 위계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런 불공정성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근로자들. 오늘도 우리는 괴롭힘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X들을 데리고 일하는 내가 가슴이 터져. 이 X한테 싸들고 들어가서 반은 죽여놔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놈 바로 거기서 때려 죽였어. 아니 그냥 죽여버리지 싸워. 여기서도 말을 갖고 있지. 지금 앞에서 내가 안 그랬어 너한테? 떠내고 지금 있다 했길래 니가 좋아하는 거잖아 거꾸로 하는 거 어? 인터넷으로 떠드는 거 신나게 떠들어 같은 회사라고 참거나 퇴사하거나 해결책은 정말 없는 걸까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괴롭힘이라는 것 자체를 지금 뭐 현행법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괴롭힌다라는 것 자체가 뭐 증거들을 대려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 그런 막 딱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괴롭힘에 대해서 뭐 제재를 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할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무방비 상태에 놓인 이들을 더 이상 방치해둬서는 안 됩니다. 괴롭힘의 어떠한 그 논리에서 보면 한 명의 자살이 있는 조직 그 조직 있죠. 거기는 완전히 병든 조직이에요. 그 사람 하나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죽게끔 놔두는 그 조직은 굉장히 병든 조직이라서 이 병을 회복해야 되는 특단의 대책들을 세워야 해요. 대부분의 성인은 하루 8시간 이상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겪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이는 비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전 사회적인 문제로 시야를 넓혀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이미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1990년대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 관련법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입법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가 보호를 받고 가해자는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개인의 심약함을 탓하거나 일회성 캠페인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하루속히 마련되길 바랍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